네, 뭐 채팅창에 뭐 여자친구가 있냐, 뭐 그런 물어보는 채팅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팩트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제가 연애를 안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한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연애를 안 하고 있고,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여자친구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동생이 막 결혼하고 막 그래서 그러는데, 약간 좀 요즘 되게 제가 이제 SNS를 이제 제가 자주 하잖아요. 지금 이제 태블릿도 보고 이제 핸드폰이 뭐 돌아가고 있을 때는 태블릿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태블릿도 SNS 보고 막 소식 확인하고 그러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제가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유난히 결혼을 한 친구나 약간 그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소식들이 유난히 잘 보여요. 이게 내가 막상 이제 그 가족들 중에 막또 이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 직간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유난히 그잘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뭔가 그 경험을 좀 해봐야 그 아는 거 있잖아. 경험을 좀 해보면 그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면 이제 보이는데, 참, 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는, 이렇게 SNS보다 조금 긴 글을 읽었어요. 결혼한 친구인데, 결혼한 친구가 뭔가 이제 어디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을 뭐 그만두고 뭐 새로운 길을 찾는다, 뭐 약간 그런 소식을 알렸고요. 근데 그 친구는 몰라, 결혼은 했는데 뭔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그 살고 있는 친구고, 그렇고, 그 이제 어떤 친구 한 명은 굉장히 육아 사진을 열심히 올려요. 육아 사진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또 어떤 친구는 막 엊그저께였는데, 엊그저께 그 보통 그 기쁜 소식 알리면 그 올리는 사진 딱그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약국에서 그 테스터 사가지고 그 이제 그 검사한 그 결과 있잖아요. 이름표 그 태명 그 테스터에 딱 써놓고 그 누구누구 하고 몇월 며칠 해가지고 그 만일을 위해서 막두 개씩을 올리더라고요. 뭐 하나는, 근데 하나는 이제 해보니까 조금 뭔가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음날 다시 해보니까 색깔이 되게 선명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병원 가서 확진을 받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음파 사진 올리며, 그때 이상하게 이제 좀 친구들이 약간 그런 사진을 올리면 내가 기분이 묘해져요. 그러니까 와,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런 세대구나, 막그 이런 세대구나 하고, 이런 방송이 올라오니, 아니 방송이래,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막 이제 같은 세대인 나로서는 그, 와, 또래들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약간 이제 반대로,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되게 그런 그 고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그 뭐냐, 고찰을 하다 보니까 그 약간 그런 약간 인문학적 고찰 있잖아요. 제가 전공이 역사니까, 아, 저는 뭐 이슈 노출을 위해서 뭐 제가 뭐 결재를 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뭐냐, 제가 이슈가 떴을 때 대부분은 제가 컨텐츠 진행할 때뜬 거예요. 제가 교육 컨텐츠 이런 뭐 교육 방송하고 그럴 때 이제 실시간 하디슈 되게 자주 떴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중계할 때도 테마 이슈 뜨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약간 그냥 좀뭐 질문도 좀 받고 뭐 그냥 여러 얘기 좀 해보려고 오늘은 그냥 그냥 토크 형식으로 켠 건데 물론 이제 지식 관련 Q&A 받고 그래서 오늘 제가 카테고리는 지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편성팀에서 하지씨를 띄워주셔서 저는 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제가 인문학적 고찰을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도 살면서 그 평소에도 그런 인문학적 고찰을 많이 하는데 약간 인생은 뭘까? 약간 이런 거 인생은 뭘까? 아니면 사람들의 그런 사는 모습을 통해서 아 이제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되게 그런 순리 있잖아요. 성장의 순리 해가지고 그런 그 성장에 따른 순리를 제가 좀 이게 어떻게 제가 느끼는가 좀 그러니까 이게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한 것도 있고 약간 그 친구, 지인, 아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소식을 듣고 아니면 직접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 만나는 관계들이 막그막 배가 불러오고 막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되게 막 직간접적으로 저는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동생이 막 결혼을 하고 막 친구들이 막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좀 사람이 이게 조금 나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꼭내 처지하고 약간 그 비교를 해보는 되게 이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약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이게 조금은 생각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좀 자극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약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막 보이고 있다. 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약간 이러면서 되게 그런 좋은 자극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건 좋은 자극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제 처지하고 약간 빗대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고 좀 맞아요. 자존감 낮아지는 좀 습관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게 그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그저께는 친구 임신 소식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낮에요. 제가 이제 학교 동창들하고 사실 연락을 잘안 해요. 학교 동창들하고 연락을 잘안 하는데 그 학교 동창으로 가끔씩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 이제 갑자기 승훈아 저녁에 시간 있니? 하는데 제가 저녁에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었거든요. 갔다 온 김에 머리 한 거고.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오늘은 좀 애매하다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승훈아,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아, 이번엔 남자 사람 친구예요. 참고로 이제 저는 유난히 좀그 여자 사람 친구가 좀 인맥이 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사람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결혼한 친구도 좀 많고 그막 아기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약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번엔 남자 사람 친구예요. 그저 남중 남고 나왔고요. 남중 남고 사학과. 아 물론 사학과가 여자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뭐냐 인문사회계열 중에서는 남자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과죠 사학과가. 하여간 그런데 그 이제 그 친구가 자기 다음 달에 결혼한다 해가지고 그래 갑자기 뭐냐 원래 알던 사이였니 그렇게 연애 기간이 짧을 수가 점점점 했더니 보통 그잖아요. 연애 기간이 짧으면 그 전에 알고 있던 사이였다가 그냥 되게 그냥 오랫동안 뭐 알고 있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알던 사이가 이성으로 느껴지는 거야.
이성으로 느껴져서 아 우리 정식으로 사귈까 하다가 정식으로 한 한두 달 정식으로 하면서 사귀어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던 사이니까 그래 좀 진지하게 만나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결혼해도 될것 같다 해서 결혼하자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사귄 건 아니고 중매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중매받았냐면 그몇달 전에 그 이제 고등학교 그 모교를 방문했었대요. 모교를 방문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 선생님의 특징이 진짜 많은 학생들을 다 기억을 해요. 엄청 이 사람이 어떤 애고 막 이런 걸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혼 정년기가 된그그 지금 내 모교죠. 내 모교에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우리보다 어릴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아직 뭐 자세한 거안 물어봤는데 그 어쨌든 그런 결혼 정년기가 딱된그 여자 선생님이 한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그분을 소개를 시켜준 거지. 모르죠. 이제 만약에 그 내가 방문했었으면 내가 소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모르지. 뭐 제가 뭐그 학교를 제가 다녔던 학교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러면 근데 이제 저를 아는 선생님도 많잖아요. 심지어 저는요. 그 동네 성당이에요. 동네 성당에서 같이 활동하는 동생 중에 그 동생의 아버님이 지금도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끔 이제 동네에서 그 선생님 뵙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방문하진 않았죠. 하여간 저는 그런 관계인데 막 모교 선생님들을 막 성당으로 막 끌어들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위치인데 어쨌든 해서 어쨌든 소개를 받아서 만났나 봐. 소개를 받았는데 한 만난 지몇달 만에 지금 뭐 되게 초스피드로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 일단 축하하고 그 나중에 만나서 뭐좀 종이로 청첩장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어떤 뭐 각종 뭐 뒷얘기 뭐 이런 거는 뭐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거는 아마 썰풀이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인연이 있나 봐요.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만나서 그 결혼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인연이었던 것 같아. 사진으로만 봐선 되게 둘이 어떤 점이 어울렸을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 될것 같아요. 야,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결혼 빨리 할수 있냐 약간 이런 것처럼.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솔직히 약간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약간 그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걔도 어느 정도 서로 커버가 된대요. 그럼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좀 약간 그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를 조금 서로 맞춰줄 수 있다는 거지. 하여간 그럴 수는 있대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런 뭔가 그런 안정적인 직장에 있고 그렇게 수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그 직장인을 만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직장인이 제가 방송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면. 방송 같은 그런 크리에이팅 활동을 하는 걸 인정을 해주면 저는 그러면 만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그 결혼 소식을 전에 들었는데, 그래 인연은 인연이구나 하면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은요, 제가 예전까지는 후회를 안 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러고 있어요. 학교 좀 자주 방문 좀 해둘 걸. 근데 물론 저는 선생님들한테 뭔가 선물을 들고 다니는 막 그런 건 건덕진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서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뭐가 보여주고 그러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교를 방문할 건덕지가 없잖아, 솔직히. 모교를 방문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이제 성공해서 가면 그런 이제 모교에서 그렇게 인연도 소개받는구나. 되게 그런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모교를 방문하지 않았던 사연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 가끔 초등학교 동창 애들은 동네서 진짜 어쩌다 마주칠 때가 있어요. 막, 승훈아, 막, 나를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 있었니? 하면서, 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동네 사는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인연인 애들이 있고, 인연이 아닌 애들이 뭐 있겠지. 뭐, 그런 뭐, 옛날 추억 좀 떠올릴 수도 있겠고. 근데,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은요, 우리 동네에서 안산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그래도 동네 출신이니까 만날 수 있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 물론 저는 집에서 가까운 데로 계속 배정이 돼서 다녔어요. 물론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엔 먼 곳이었어요. 그 걸어가기에는 한 지하철역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가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다이렉트 교통수단이 없어서 저는 걸어 다녔고요. 그 제가 그렇게 다녔는데 좀그 약간 그런 그 사연이 있어요. 제가 좀 중고등학교 동창 애들을 잘안 만나는 사연이 애들하고 별로 기억이 안 좋아요.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도 선생님들하고의 기억은 좀 나름 좋은 편이거든요. 선생님들 나를 좀 많이 챙겨줬었고, 아 물론 제가 공부를 특출나게 엄청나게 잘해서 뭐 나를 뭐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잘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흥미를 잃어버린 과목들은 안 했거든요. 손을 놨어요. 아, 저는 수포자는 아니에요. 수포자는 아닌데, 심지어 저는 고3 담임이 수학 선생님이었다 보니, 저는 포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수학은 포기할 수는 없었고, 이제, 그래서 수학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과학은 거의 포기를 했고요. 과학기술 쪽 과목들 제가 포기를 했었어요. 이과 쪽 과목들. 하여간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 관련된 과목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친한 편이었고, 막 아니면 이제 다른 반막 옆반 담임 막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옆반 담임이나 학년부장 선생님들 뭐 이런 선생님들은 좀 아까 저를 좀 많이 챙기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심부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간식도 좀 얻어먹은 적이 있고, 뭐좀 여러 가지 좀뭐 받았던 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DVD 그 수업 시간에 뭐 DVD 영화 시청 이런 거 있으면 막그 DVD 플레이어 막그막그 선생님의 사무실 자리까지 막 나르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했었어요. 막 추석부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는 제가 학교를 다닐 시절은 가까웠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모교들을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좀 괴롭힘 당했던 기억들이 좀 많았어요. 괴롭힘 당했던 기억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런 인연들이 있으니까 더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와, 이제 진짜 나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날이요. 입으로는 안 뱉었는데 속으로는, 와, 나 이제 여기 올일 없는 거지? 왜냐면 저는 재수를 안 하기로 했었으니까. 재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재수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 합격한 데 갔고요. 한 번에 갔고, 그래서 재수를 안 했고, 물론 제가 만약에 실제로 그 공신님처럼 매번 수능 보러 갈 거잖아요? 저 공신님처럼 수능 보러 가려면요, 매번 그 모교 방문해야 돼요. 왜냐면 그 수능원서 접수를 하려면요, 자기의 출신 학교에 가야 돼요. 자기 출신 학교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출신 학교가 워낙에 그 현재 거주지하고 다른 지역이거나, 그러니까 현재 거주지하고 다른 지역이면 그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가서 받아올 수는 있어요. 예외의 경우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의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 원서를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러고 그 출신 고등학교 행정실 가서 거기 가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거의 접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요. 그 검정고시 출신인 분들은, 그분들은 소속 지역 교육청 가시면 돼요. 소속 지역, 뭐냐, 소속 지역의 교육청에 가면, 수능원서 접수하실 거. 어쨌든 제가 뭐 공신님처럼 뭐 매번 뭐 수능원서 접수하러 갈 일은 없으니까 제가 그뭐 접수하러 가고 뭐 그러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냥 중고등학교 때 인연들을 그냥 진짜 저는 동문들하고는 그 인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동문회부도 안 와요. 우리 집에 동문회부도 안 오고요. 내가 안 받는다 그랬어, 거의. 내가 안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내 동기들이, 그냥, 요즘 어떻게 사는지를 별로 잘 알지를 못해요, 나는. 그리고 동문회 나가면 돈 내야 되잖아. 사실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하도 막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애들이다 보니까 가서 어울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고3 때까지 나랑 같은 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고3 때까지 나랑 같은 반인 애가 나하고 같은 과까지 따라온 거예요. 내가 먼저 그 과에 합격을 했었는데, 걔가 이제 그 추가 합격 시즌 있잖아요. 추가 합격 시즌에 그막그 전화 오잖아요. 그 추가 합격하셨다고, 예비 합격 그 대기번호 있어가지고 추가 합격했다고 그 계속 전화가 오는 그 시기에 걔가 합격해서 온 거야. 그랬더니 나는 걔하고 같은 과가 돼버린 거야. 나는 다군으로 합격했고 걔는 다군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합격해서 당연히 내가 그 번호 수, 그 뭐냐 어차피 그 학번은 성적순 배열이 아니거든요. 그 학번은요 그 학과 구분 코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앞에 과가 제일 앞 코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같은 학번이면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제일 앞에 강씨가 아마 제일 앞번호일 거예요. 강씨가 제일 앞번호고,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근데 이제 좀 상당히 앞번호였거든요, 제가 학번에서. 근데 걔가 있는 거야, 나보다 앞번호에. 그래가지고, 와, 나 이제 학교에서도 인맥 가르고 살아야 되는구나. 대학에서도 되게 그렇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과 동기들 중에서도요, 진짜 저는 우리 과 남자 동기들하고는 교류를 안 해요. 오히려 후배들이 제 SNS 팔로우하고 후배들이 가끔 나하고 막 연락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네, 건혜스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모르겠어. 그리고 선배들하고는 솔직히 내가 연락을 잘안 해요. 내가 뭐 응? 거기 뭐 대학원 응? 교수 말뚝 받으려고 말뚝 박으러 거기 간 것도 아니니까 선배들하고는 딱히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그리고 동기들하고는 주로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자 동기들하고는 그 SNS 하는 여자 동기들하고는 연락을 해요. SNS를 하고 있는 여자 동기들하고는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걔네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그 걔네들하고는 연락하는 편이고 그 여자 동기들하고는 계속 SNS로 그냥 소식 왔다 갔다 그냥 전하는 편. 근데 이제 서로 졸업하고는 연락 끊기 그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애가 이제 저기 그 성남 사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도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계속 뭔가가 이제 안 맞아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뭐 만나고 뭐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나중에 그 걔하고 만나면 또뭐 회포 한번 풀고 뭐 그러긴 하겠지. 뭐냐 아무리 과 동기라지만 남녀 단둘이서 만나서 뭐술 마시고 그러면 그거는 좀 약간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그 아마 그냥 뭐 커피나 한잔 마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제 그런 동기들하고 좀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의 기억이 좀더 많아 상처받은 기억이 좀더 많아가지고 그 괴롭힘 당하고 상처받고 뭐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잘안 만나요. 물론 그 군대에서는 그 이제 남순이가 대대 동기이긴 했지만 그 걔는 영외중대였고 나는 이제 대대본부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참모부에서는 나랑 동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진짜 막 그런 동기들하고 막 어울려 놀고 그런 기억은 진짜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애초에 참모부가 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중고등학교 동기 애들을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고 만약에 모르겠어. 소식을 알게 된다면 그래 니네 어떻게 사냐 그냥 얘기도 하겠죠. 나중에 내가 뭐 결혼식 가고 그러면 내가 결혼식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하겠죠. 근데 모르겠어. 학교 선생님들 만날라나? 가면? 왜냐면 이제 그거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게 돼그 친구 결혼식 가게 되면 그 친구의 신부 쪽이 내 모교 선생님이니까 그 분명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아마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난감하죠.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선생님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죠. 어떻게 지내냐고 요즘.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뭐그 역사학자 활동하면서 기자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그 어른들 세대의 약간 그런 활동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방식, 우리 세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그 주류에 그런 진입하지 못한 세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이슈 노출도 이슈 방송도 노출 많이 되고 저는 그런 이제 BJ는 하기는 하지만 제가 아직 베비가 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저 사실 이제 방송 몇년 했으니까 그 베비델라는 멀었고, 사실 베비델라는 아직 멀어서 저도 아직 올드스쿨은 신청을 안 했거든요. 올드스쿨 신청 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나중에 한 베비 되기 직전에 한 올드스쿨 하면 좀그 써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그 어떤 방식으로 그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하여간 아직 제가 그런 선생님들 세대에서 인정할 만한 그급의 성공은 제가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실 그래서 그 모교 인연들, 모교 쪽은 인맥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모교 쪽 인맥은 그래서 없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교 선생님이 저하고 그래서 SNS를 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그 선생님을 보고 그 SNS에 그 친구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엔 수락을 하신 거야. 근데 제 SNS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원하는 쪽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 물론 그분도 상당히 그 약간 그 열려있는 선생님 중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SNS를 끊으셨어요. SNS를 끊으셔가지고, 저하고 그런 SNS 친구 관계를 끊으시길래, 아, 그 선생님은 아직 그런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런 제자가 나올 줄은 생각을 못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아직은 그런 모교를 방문할 만한 건덕지가 안 됐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그 친구 결혼식에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 안 했거든요. 물론 그리고 걔도 내가 그런 그 고등학교 시절 때막 괴롭힘 당하고 막 힘들게 살았던 걸 알기 때문에 좀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 고민인 것이 그 그런 어릴 때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 때문에 내 자존감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지 말까? 아니면 좀 인맥줄을 좀 타야 되나 싶기도 해요. 진짜 이게 사람인 게 그런 인맥줄을 좀 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모교 인맥은 어떻게 좀 타야 되나? 진짜 막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해요.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고, 좀 그래도 이제 좀 졸업한 지한 십몇 년 됐으니까 그래도 좀한 번은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그 뭐냐 한 번쯤은 좀 찾아뵈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어차피 물론 그 선생님 한 분의 가족분들을 계속 성당에서 매주 뵙기 때문에 매주 뵙기 때문에 좀 약간 좀 그럴 수도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저는 그래요. 좀 제가 아직 좀 그런 그 모교 선생님들을 과연 찾아뵐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그 몇몇 크리에이터들은요 막그 자기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막 그런 그 모교 방문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모교 방문하고 막 그러는데 그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아직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저는 아직 모교 방문은 안 하고 있어요. 몰라, 방문하게, 예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그 모교 선배 중에 그 방송인 박송 씨가 있어요.
방송인 박수홍 씨가 이제 모교 선배인데, 저 고등학교 때, 막 그런 모교 방문한 선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냐.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수업 중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수업까지 갔다 왔던 그러니까 수업 종 치고 그 수업 시작할 때 맞춰서 안 들어갔다고 그날 좀그벌 받은 학생들 좀 많았거든요. 응. 하여간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뭐 뭐냐 수업 시간에 응?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안 맞춰서 들어오냐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날 실제로 박수홍 씨를 그 실물을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실물도 못볼거 그냥 들어올 걸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하여간 저는 그랬어요. 실물이나 좀 봤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뭐, 저는 그런 약간, 그런 좀확 뜨고, 아니면 뭐 좀, 뭔가 인맥 잘 타고, 그런 인연은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인연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이 인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오늘 다시 좀 뭔가 그냥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좀뭐 그렇다는 거참 기분이 그래요. 모르겠어. 만약에 이제 그 결혼식에서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뭐 만나 뵌다 치는데 이제 나를 그 괴롭혔던 애들을 만나면 나 괴롭혔던 애들 만나면 그러면 이제 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그래요. 지금은 제가 뭐, 뭘, 어떻게 뭐, 잘, 지금은 제가 뭐, 그렇게 뭐, 모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동기 애들하고, 그 앞에서, 내가, 나는 이만큼 성공했다. 그런 거 뭔가 좀 보여줄 만한 건덕지는 없잖아요. 그거는, 걔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종이 청첩장을 제가 받기로 했으니까, 조만간 시간 잡아서 약속 잡아서 아마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내가 좀 이런 고민이 있다. 그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여간 그런 얘기는 좀 아마 해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그 졸업 후에 계속 좀 꾸준히 막 연락 몇번 했던 경우니까 연락 몇번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결혼식은 갈것 같아요. 아마 결혼식 갈것 같은데 옷좀 어느 정도 좀 차려입고 뭐 그러고 가겠죠. 옷 조금 차려입고 뭐 그렇게 갈것 같아요.